오늘 건물 역시 주인분의 급한 사정으로 급매물로 진행하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팩트는 대구전지역 신축 매물 중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가격은 구축보다 싸다는 게 팩트입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첫 번째, 교통입니다. 월천역까지 51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 남쪽으로 앞산 순환도로가 있어서 출퇴근이 용이한 점입니다. 두 번째, 오늘 건물은 원가 이하 급매물로 진행하는 매물이라 약 3년 후에는 시세차익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은 넓은 주인세대로 인해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는 분들도 사용 가능하며 임대할 시에도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주인분의 급한 사정으로 급매물 하나 나와 있어서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건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동네 10m 도로는 가장 큰 골목길이죠. 그래서 메인 도로라 할 수 있겠고요. 메인 도로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정면에 보시면 하승파크 드림이라고 아파트 하나 있죠. 저기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천역 역사가 바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보로 5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매물은 10m 메인도로에서 바로 우측으로 두 번째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22년 3월 3일 사용 승인이 났는데 주인분 급한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급한 사정은 약 2년 됐죠.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 전에 직접 건축을 하셨어요. 직접 건축을 했던 비용이 취득세 보존등기 비용이죠. 16억 이상 들어간 매물인데 최근에 14억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을 했다가 또 얼마 전 1억을 더 다운해서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매물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12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아파트 한 채 보이시죠? 저기가 청구제네스 아파트인데요. 영상으로는 조금 멀게 보일 수 있으나 직접 현장에 나오면 바로 코앞입니다. 저기 청구제네스 바로 뒤편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주도로죠. 그래서 정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건물 전면에는 하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3층 부분과 4층 부분 보시면 롱브릭 타일로 건물 멋스럽게 꾸며 놓았습니다. 1층에도 보시는 것처럼 또 조득돌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3층에는 원룸 1가구와 투룸 2가구, 3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보면 북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차가 8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축이기 때문에 주차폭이 넓어졌을 때 신축을 한 건물로 주차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차가 들어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린생활시설까지 전체 11가구, 그리고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또 차가 없는 세입자들도 많이 거주를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리라 보여지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과 내 집 경계 사이에는 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에는 스테픈 공법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창고 쪽에는 DMC 불연쇄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2년 조금 넘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약 10년까지는 손볼 곳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운데 보면은 현관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는 아주 넓은 창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우측으로 보면 또 근린생활시설 한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네일샵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출입구 바로 앞으로 오면은 또 다섯 개 채널로 CCTV 매립되어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출입구를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금당색으로 멋스러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턱이 없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금평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용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도 12인승 TK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게 사이즈 넓은 12인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복도 쪽에는 타일이 아닌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밝은 톤의 롱브릭 타일, 또 군데군데 사이사이에 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많이 비싼 몽골 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복도 넓이가 굉장히 넓죠. 한 번씩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바 2층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는 만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복도 넓이가 마감을 다 하고 180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 건물보다 복도 넓이가 훨씬 넓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2층 205 아직 세입자방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 이사를 또 나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룸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룸 주방 분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주방 뒤쪽으로 방이 아닌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임대하기에도 정말 용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투룸 한 가구가 또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투룸도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 원룸 투룸도 같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이즈가 괜찮죠? 임대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층으로 올랐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앞으로 이렇게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바로 현관문입니다. 자, 주인 세대도 지금 가족분들이 같이 계시는 관계로 사진으로 대체해 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주인세대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자동문, 3연동 자동문에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아이폰의 100가지짜리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뒤로 돌아보면 옥상으로 가는 공간이죠. 옥상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간에도 이렇게 책상을 두고 여기 가족분들 또
책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방수가 마감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건물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대구 대남초등학교가 바로 지척에 있고요. 대남초등학교 바로 뒤편이 앞산수란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정말 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층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면에 청구제네스 아파트 있고 바로 왼쪽으로 주차타워 있는 건물 보시죠. 저기가 바로 월천역입니다. 그래서 도보 5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정말 지금 현재 대구시내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매물 중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라서 이 건물 영상이 나오고 나면은 빠른 시일에 매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임장 부탁드리면서 매매 상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네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인식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4제곱미터, 구단위로 76.83평, 건물 연면적 486.28제곱미터, 구단위로 147.09평, 사용승인 2022년 3월 3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도시가스입니다. 매매금액은 최초 17억에 내놓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매도자 우위시장이었기 때문에 샀던 금액 그대로 매도를 희망하셨으나 지금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이제 또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맞게 매매금액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13억에 나와있고요. 융자 6억, 보증금 주인세대 거주시 4억 6천이고요. 인수가 역시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2억 4천이면 주인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수입은 360만원에 은행이자 280만원을 공제하면은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순수익 8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주인세대를 임대할 시에 보증금 3천에 100만원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인수가는 2억 1000이면서 월 순수입은 180만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주인분의 급한 사정으로 나와있는 금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